이 손님 얼굴 쳐다보는 것도 소름 끼쳐요. 본인 여행을 본인이 망치는 겁니다.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가이드 권승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외국인분들 그리고 한국인분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하면서 이런 손님 저런 손님 굉장히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좀 많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손님에 따라서 저희 기분이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가이드가 말하는 진상 손님 탑5. 5위, 옵션비 가이드 비용 찢어진 돈 위조 지폐 준비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가이드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미국 달러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옵션이란 게 있잖아요. 선택관광을 할 경우에 또 옵션비를 웬만하면 다 미국 달러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찢어져서 혹은 낙서가 너무 심해서 쓸 수 없는 은행에서도 안 받아주는 돈을 가지고 와서 가이드한테 건네줍니다. 물론 돈을 깔끔히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는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환전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사실 위조 지폐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돈이 한 400불 정도 됐거든요. 4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과연 4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돈을 아예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왜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찢어진 돈 준비하지 마세요. 양심을 지킵시다. 네 번째, 모든 걸 가이드 탓하는 손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공항에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 경보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3시간, 4시간 연착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비행기가 또 밤 비행기예요. 밤 12시 넘는 비행기. 그래서 새벽 3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도 너무 늦어지니까 피곤하죠. 그럼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걸 100% 이해를 합니다. 가이드는 그렇다고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항에서 항시 대기를 합니다. 왜냐?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진짜 공항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3시간, 4시간 기다리면 정말 짐 빠지고 정말 힘들어요. 손님들이 분명히 힘드셨을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위로를 해드립니다. 아, 날씨 때문에 비행기 연착돼서 손님들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네, 힘들었어요. 혹은 가이드도 고생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가끔씩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이, 가이드, 날씨 왜 저래? 비행기 처리 저렇게 할 거야? 저한테 화를 내요. 진짜 이거 100% 싫어합니다. 이거는 많은 가이드들이 겪어봤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건 가이드 탓이랍니다. 비행기가 연착된 것도 가이드 탓이래요. 아마 그 손님은 제가 항공사 대표인 줄 알았나 봐요. 비행기가 제 건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첫 만남부터 저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기분 완전 다운되고 일할 맛 안 납니다.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손님. 자, 저는 패키지 가이드입니다. 패키지가 뭐예요? 여러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가족,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팀을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의 배려가 중요한 투어입니다. 근데 어떤 손님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마카오에서 일한다 생각하면 성바울 성당을 갔다가 베네시안 호텔을 가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충분한 시간을 못 줍니다. 뭐 30분이면 30분 정해줬다. 그러면 그 안에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안 오고 늦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기 1시간 더 있고 싶은데 왜 지금 가야 되냐 이렇게 묻곤 합니다. 저는 그럼 그러죠. 저희가 일정이 약간 빠듯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시간을 너무 여유롭게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최대한 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패키지가 뭐예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볼 수 있고 편하게 차를 이동시켜주면서 가이드 해설까지 해주는 그런 투어가 패키지잖아요. 마카오에도 일정이 막 한 열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유로운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택했으면 여유롭게 다녔을 텐데 정말 빡빡하고 일정 많은 일정을 그분이 선택을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빡빡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그 손님이 선택해온 일정표에 맞게 하는 거지 제가 막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는 배려와 양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배려가 없는 손님. 사실 세 번째랑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다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한국 분들 뭐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죠. 그쵸? 점심시간에 소주를 한 10병을 까십니다. 소주를 막 1시간을 마셔요. 근데 다른 손님들은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래서 식사가 뭐 30분 이내에도 끝나기도 해요. 근데 그 술 마시는 손님들, 1시간 마시는 손님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30분 동안 가만히 멍하고 기다려야 돼요. 일정은 바쁜데 술을 마셔야 된답니다. 제가 빨리 가자고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일정도 많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다고 말해도 술을 마셔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타인의 배려가 없는 손님이 누구냐?
지각 자주 하는 손님.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일정 지각하는 사람이 두 번째 일정, 세 번째 일정, 네 번째 일정도 웬만하면 다 지각합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계속 지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딱 우리만의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저 손님 주의하자. 그래서 저희가 집합 시간을 정해놓고 지각 자주 하는 손님 있잖아요. 따로 가서 아 손님 사진 어디서 찍으실 거예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한번 딱 찍어드린 다음에 아 손님 저희 그러면 3시 반까지 꼭 집합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은근슬쩍 한 번 더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 손님은 시간을 한두 번 말하면 안 듣기 때문에 아예 가이드 말을 안 들어요. 대단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도 늦어지는 거고 저도 일정 다시 짜기 바쁩니다. 기사님도 차 빨리 운전해야 돼서 위험해질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각을 자주 하는 분들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모든 사람을 피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찔리시는 분 좀 있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진상 손님 베스트 원. 제가 사실 24살 때부터 가이드를 시작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죠. 진짜 저보다 어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최연소입니다. 제가 좀 약간 어른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어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저는 놀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일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근데 손님이 저한테 반말을 찍찍해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야 우리 가이드야? 뭐야 어리네? What? 기분 진짜 나빠요. 아니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가 좀 어리시네요 이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네? 약간 깔보듯. 그리고 투어하다가도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다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이드 저거 뭐야? 저 나무 이름 뭐야? 저 꽃 이름 뭐야? 아니 장난해요? 저 그럼 진짜 솔직히 대꾸 차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이니까 하긴 합니다. 더러워도 합니다. 근데 왜 그딴 식으로 반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반말로 어이 가이드 김치 좀 더 줘, 어이 가이드 반찬 좀 더 줘, 어이 가이드 우리 육수가 없어. 개무시, 완전 깔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진짜 저는 투어를 하기 싫어요. 이 팀에서 이 한 손님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이 손님 얼굴 쳐다보는 것도 소름 끼쳐요. 그러면 제가 이 투어 전체를 하는데 영향이 끼칩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손님 한 손님 때문에, 이 한 가족 때문에 기분을 좀 언짢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그렇게 반말하시잖아요. 본인 여행을 본인이 망치는 겁니다. 네, 진상 손님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흥분하고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진상 손님보다 좋은 손님이 훨씬 많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기억에 남는 좋은 손님들의 추억을 담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이드 권승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